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봅니다.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찬찬히 읽으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11절부터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물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부리기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니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시간도 동일한 성령께서 잘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잘 들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는지 모세에게 다가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이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들로 신앙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그 진리를 잘 깨달아 풀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또 얼굴을 뵙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참 기적입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서 산다는 이 사실들을 오늘부터 이렇게 깨닫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없는 동안도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유념을 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스스로를 계시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성경을 이해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내 쪽에서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은 내가 뭔가를 자꾸 해야 되는 식으로 일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죄 아래서 태어나서 우리 안에는 법이 작동을 해요. 법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냐 내가 키핑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라는 것을 약간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뭐하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는 자꾸 신앙들을 오해를 해가지고서 자꾸만 내 쪽에서 뭔가 천천히 재물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야 되는 것을 생각을 한단 말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수많은 신전들을 만들어 놔놓고 그러면서 그 이들이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그 신을 섬기고 있을 때 바울이 가서 그러잖아요. 야 이 사람들아 천지를 지으신 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자기가 지은 그 물건들에게 받는 걸 원하겠느냐. 그건 너희들이 오해를 했다. 신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 그 신은 어떤 신이냐. 지금도 이 천지 만물에게 햇빛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살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건 이방인들에게는 낯선 하나님이죠.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신이라는 것은 내가 찾아가서 내 소원을 아래서 내 소원을 그 신을 통해 가지고서 성취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알고 있는 신은 전부 뭐냐 거래 대상인 거예요. 거래 대상.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앞에 걸어놓고 얼마든지 우리는 우상숭배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과 거래를 한단 말이죠. 그게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나 하나님 이름 부르는데 하나님 믿는데요. 물론 그걸 저 의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위해 믿느냐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왔느냐 말이죠. 분명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 대상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모들한테 자녀가 부모를 이용한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 자녀 키우고 싶겠어요? 아니잖아요. 자녀가 철이 든다는 게 뭡니까? 아,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구나. 그거 아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게 그게 철드는 거예요. 철드는 거.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도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모든 관습을 배웠기 때문에 애굽의 사고가치를 뭐냐 떡이에요. 떡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것이 그들에게 관심사였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아브라함 언약이 담겨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 언약이. 그런데 백성들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언약에 그 준해가지고서 그들을 관습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일들을.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광야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광야에 끄집어내놓고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가르칩니까? 십계명을 주잖아요. 그 십계명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알아진 그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고 이제부터 내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 너희들을 간섭하고 너희들을 구원해내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광야 40년 기간이에요. 광야 40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 교회를 통해서 빼냄을 입고서
성경이 계시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의미라니까. 그렇게 배워 알아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는 천국에 가서 뭐 하느냐? 섬긴다니까요. 그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애굽에서 태어나고 광야로 지나서 가나안 가는 그 과정이 우리 일생이라니까. 우리 일생. 우리가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 세상에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끄집어내느냐? 교회라는 광야로 끄집어내는 것이죠. 이 교회에서 교회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서 하나님 모세를 올라오게 해서 하나님을 계시를 해줬듯이, 하나님을 알려줬듯이 모세는 내려와가지고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준다. 만나를 준다. 너희들이 이 땅에 땅의 떡을 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을 추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뭡니까? 응? 말씀만 받아 먹고 삽니까? 그럼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하늘에 만나가 먹었기 때문에 화장실을 안 갔다 그러다. 그따구 소리를 그거 하고 있어. 그게 성경이 뭐를 말하는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산다니까요. 밥을 먹어야 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밥을 하늘에 걸 주시더란 말이죠. 응? 그러면서 너희들은 뭐냐?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신명기 기자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로 빼냈단 말이죠. 광야로. 응?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이 교회라는 광야로 온 거예요. 이 광야에서 누굴 배워가야 하느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하나님. 응?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먹고 마시고. 응? 그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세상의 그 직무들을 뭐라 이야기를 합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죠? 그 노아의 때의 모습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지요? 그게 곧 뭡니까? 인간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다? 하나, 언약에 관심이 있다. 자기 살아가는 삶에 관심이 있다. 자기 살아가는 삶에 관심이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 교회의 타락이 그거예요. 교인들의 타락이 그거예요. 모두가 교회는 왔지만은 관심사는 어디에 있느냐? 전부 자기 인생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 신앙이 전부 뭐가 되어버리냐?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문화가 되어버렸다니까. 그리우면 왔다가 싫어지면 떠나가요. 여러분, 신앙이 그런 거예요? 내 필요하면 다 왔다가 필요 없으면 가고 그런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전 미국을 갈 때마다 참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신앙이 전부 뭐하냐? 취미가 돼버렸어. 취미가. 종교생활이 돼버렸단 말이죠.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내 필요에 따라서 하면 돼요.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아쉬우면 가서 하고 아쉽지 않으면 안 찾아가면 된다니까. 응?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쫓아갑니까? 아쉬운 게 있어요. 쫓아간다니까.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인간이라니까.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가 이방 종교가 되어버렸단 말이지. 왜 그러냐? 전부 관심사가 어디냐? 여기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사람들의 관심사를 전부 이 세상에 걸 간다니까. 그것이 뭐냐?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들은 그 문명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잘 살면 잘 살수록 우리는 그 물질의 지배를 받게 돼 있다니까. 인간은 구조가. 지금 여러분들이 과거 20년, 30년 전에 비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엄청나게 잘 살고 있어요. 엄청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니까, 지금 우리가. 응? 결국 인간은 뭐냐?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서 땅강아지 같이 이 흙만 파먹고 살게 만들어. 이게 마귀가 노린 노림수란 말이죠. 응?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모습이냐? 우리라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을 해가지고서 모세에게 그러냐? 내 백성들에게 가서 알려줘라. 너희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뭘로 나타나느냐?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모세가 묻잖아요.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쳐가지고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 서편으로 넘어가죠. 사편으로. 그러니까 광야 서편으로 넘어간다는 게 광야 이후의 세계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광야 이후의 세계. 그 서편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서쪽 이러면 뭐 하는 거예요? 해가 지는 곳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드로의 양떼를 모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산 저편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죠. 그러니까 그 광야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하고 광야 이 세상 진한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럼 그 이드로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임금이라 그랬죠. 각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드로 모세가 이드로의 양을 친 것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쳤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로 인도하느냐? 광야를 지나서 서편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광야 넘어 세계에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고 지금식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이죠. 그러니까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내가지고서 그들을 다스릴 것을 양을 통해서 먼저 뭐 하느냐 훈련을 시킨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양을 통해서.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40년 동안 양친 그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내서 40년 동안 양치게 하는 거예요. 양치게 한다니. 그게 모세는 그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가나안까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 입구까지 데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시 떨기나무 속에서 뭐 하나님 나타나가지고서 모세에 그럽니다. 사명을 줍니다. 저 애굽에 가서 내 백성 건져 내라 그런다. 모세가 묻습니다. 그 백성들이 가서 내가 가가지고서 내놓으라면 그 사람들이 뭐를 믿고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름이 뭐예요? 그들이 분명히 모를 텐데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말하기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애굽의 그 신관은 뭐냐면은 신들에 대해서 이름을 잘 붙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예요. 인간이 신의 이름을 붙인다는 얘기는 그 신은 인간에게 종속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그 신을 판단해버린다는 얘기죠. 이게 또 이해가 안 돼. 자 보세요. 우리가 누구에게 이름을 준다는 얘기는 이름을 주는 사람이 이름을 받는 사람에게 받는 사람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짐승들을 만들어서 데려왔을 때 아담이 각 짐승들을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 직관력을 가지고서 짐승들을 파악해서 각각 이름을 지어주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이름을 지어주는 아담이 짐승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지어주는 것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보세요. 애굽의 신들은 인간들이 이름을 지어준다니까. 그럼 결국 인간이 신을 뭐 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이게 세상의 종교라니까.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찾아가지 않으면 굶어야 된다니까. 내가 찾아가야 된다게 찾아가야 된다니까요. 흔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그러잖아요. 조상들한테 제사 안 지내면 귀신이 뭐 한다 그래요? 1년을 굶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귀신한테 제사를 지내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전부 이방 신관들이 그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그게 이방 신들은 뭐냐?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신의 개념화라고 그런다는 개념화. 아 이걸 이렇게 신이라고 하자. 이런 신이라고 하자. 저런 신이라고 하자. 아 비가 내린다. 아 비를 주는 신이 있겠구나. 그 신을 섬기자. 햇빛을 준다. 아 햇빛 주는 신을 섬기자.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각양 붙이는 거예요. 비의 신도 있고 바람 신도 있고 폭풍 신도 있고 오죽했으면 술신도 있겠어요. 바카스가 술신이라니까 술신. 인간들은 그런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그것을 그러는 거예요. 절마들 저 가면은 분명히 네 신, 네가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인데 물을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난 스스로 존재한다. 이거는 생경한 거예요. 나는 나다는 거예요. 나든 난. 나는 나다라는 얘기는 뭐냐? 나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뭐 하느냐? 포착되지 않는 신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존재케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존재케 하는 분. 만물을 존재케 하는 분. 누구예요? 창조주요. 창조주. 창조주가 이름이 있다 없다? 아 이름은 누가 붙여요? 인간들이 붙이죠. 그럼 인간들이 창조주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창조주는 인간에게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런 신이 아니다. 애굽 신과 다르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재하는 자. 그 존재 스스로 존재하는 분 다시 말해서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다스리고 내가 너를 구원해내는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 신이 친근하다. 낯설다. 낯설지요. 왜? 처음 들어보는 신이니까. 다 신의 이름이 있는데 난 스스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생각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직접 지금 누구를 봤어요? 하늘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난 모습이지만은 모세는 직접 하나님 대면해서 비로소 모세는 뭐냐?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야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가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뭐 하느냐? 스스로를 계시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하는 이 하나님이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개입이 돼가지고서 너희들을 존재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얼마나 이게 의미심장한가 하면은 이 하나님을 스스로를 뭐라 그랬어요? 나는 뭐라 그래요? 존재,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그러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지금 모세를 등에 엎어서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존재케 하는 모습으로 일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이해되는 거 모르겠지. 잘 잡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굽의 방식대로 자기들은 떡 먹고 자기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사는 자가 아니에요. 자,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뭐를 만들었어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 이 얘기는 형상이라는 것은 그냥 이미지예요. 쉬운 얘기로 껍데기라면 껍데기. 그 껍데기 속에 내용이 들어갈 때 뭐가 되느냐?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만물은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에 근거를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죠?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럼 창세전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의롭게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죄인 자체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허상인 거예요. 허상. 죄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뭐가 되느냐? 인간이 된다니까. 지금 이게 이해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었죠. 그죠?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죠. 그럼 그 창조주 되시는 분이 인간들 속에 개입이 된다면 개입해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창조가 갈라내는 창조와 채우는 창조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것은 형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이 그 형상 속에 들어갈 때 뭐가 되느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지금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인간이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참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뭐로 나타나냐? 생명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과로. 그래서 아담은 지금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형상으로 지음받은 껍데기란 말이죠. 그 속에 뭐를 담느냐? 생명과를 담아야 돼. 그 생명과를 담을 때 아담이 뭐가 되느냐? 사람이 된다니까. 진짜 사람이 된다니까. 이해돼요? 그럼 그 생명과가 신약으로 오면 누구예요? 예수죠. 자,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그러죠. 나는 나다 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나다고 이야기하는 건 나는 뭐라 그래?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이것은 무엇을 배경을 하고 있느냐? 지금 모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을 지금 배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지금 이해돼요?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럼 모세가 껍데기예요. 껍데기. 모세 속에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그 예수님이 들어간 그 모세가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에 가가지고서 껍데기는 모세인데 껍데 모세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이루어내요? 예수님이 이루어내죠. 예수님이. 모세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어낸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냥 형상이에요. 누구를 보여주는 형상? 예수를 보여주는 형상이죠.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걸 계시를 해주고 모세에게 너는 네가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간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몇 절 보느냐면은 7절 8절 보세요. 7절 8절 보세요. 7절 8절 3장 7절 8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 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라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내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족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분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를 볼 것 같으면은 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온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려온다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럼 그 내려온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그 호렙산 자체는 어디를 계시하느냐면 애굽과 다른 세계를 계시라는 거예요. 애굽과 다른 세계. 그러면 이 호렙산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천국과 되는 거,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냐? 애굽 속으로 뛰어들겠다 그러는.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하나님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있는 자기 백성들 뭐 하기 위해서? 건져내가지고 어디에 이르게 하겠어? 하나님의 산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래 지금 여기서 잘 볼 것 같으면 7절에 보면 그러세요. 여호와께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뭐하고? 보고. 이게 누가 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자기 백성들이. 이게 믿어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보고 있어요. 우리를 감찰하신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이 과정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 하나님께서 계획된 그 간섭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니까. 절대로 이 땅에는 우연이란 게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예요. 작정된 섭리란 말이죠.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 가신다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그 고통을 정리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라 인하여 부르짖음을 뭐하고? 부르짖음 뭐하고? 듣고, 듣고. 이걸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어미가 젖먹이 아이를 놔두고서는 아이가 하는 모든 일거수를 뒤적을 듣는다 듣는다. 어미가 아이가 옆에 있을 젖먹이 아이가 있을 것 같으면 엄마는 다른지 다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청각은 어디에 가 있다? 그 아이에게로 가 있죠. 그 모습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니까. 다 알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 간섭을 해가는 거예요. 간섭을 해가는 거예요. 응?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세요. 우리는 양이에요. 양이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목자는 그 양에게 눈을 뗀다 안 뗀다? 안 떼는 거예요. 비록 그 양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양의 목자 입장에서 그 양에게 필요한 과정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집어넣는 거예요. 양의 입장에서는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러운 환경을 줍니까 대모하고 싶지만은 목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준 거란 말이죠. 때가 되면 빼낸다 안 빼낸다? 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간 우리로서는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아, 부르짖어야지. 지금 듣고 하잖아요. 듣고.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죠.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데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세요. 아픈 환경을 줬으면 자 우리 팔자가 우리 팔자로 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팔자를 간섭합니까? 간섭하죠. 그럼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것 같으면 그 어려운 일 당한 것이 내가 내 원함입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뜻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어려운 일 당할 것 같으면 우리는 거기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도 찾아야 된다니까. 그건 곧 뭐냐?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하느냐?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벼워진다니까. 이게 깨달아지면, 이게 믿어져야, 아,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구나. 때로는 좋은 날도 있고, 때로는 궂은 날도 있고,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태풍이 올 때도 있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뭐 한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그래야 인생이 가벼워진다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우리는 뭐냐,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말이죠, 모으고 모으고 하는데 늘 그 마음은 늘 공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또 그 우고를 뭐하고? 알고 내가 뭐해서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뭐하고? 건져내고 그 다음에 그들을 그 땅에서 뭐하고? 인도하고 그 다음에 저 끝에 가면 그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 그럼 여기에서 보세요. 이 동사는 전부 누구 동사예요? 내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구원은 계획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구원을 이루는 것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는 뭐냐? 어? 나를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냈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가지고서는 우리는 뭐하냐? 세세토록 그 어린 양이 뭐하냐? 참여하는 거, 참여하는 거. 그걸 이 땅에서는 교회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응? 교회는 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감췄던 그 비밀들 자기 백성들 어떻게 간섭해 가시고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 가실 것인가 그걸 배우는 곳이에요. 뭐 떡 얻어 먹는 곳이 교회 아니란 말이죠. 시시하게 떡 몇 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왜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전부 떡 주는 것이 되어버리냔 말이죠. 세상에 일락을 주는 것이 되어버리냔 말이죠. 이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 여러분들이 그 모습으로 교회 왔다 갔다면 잘못 온 거예요. 절간에 가야 된다, 절간에 가야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급하게 떡을 주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떡의 가치로 사는 그들을 뭐 하느냐? 떡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사는 그 세계로 우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인데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또다시 뭐 하느냐? 전부 떡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이죠. 떡 준다 그러는 거예요. 떡 준다. 성도들이 떡을 달라 해도 떡이 아닙니다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원을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가느냐는 것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해가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런데 지금도 창조하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창조 이러니까 뭘 뚝딱거려가지고 만드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건 이미 그것은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두 창조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먼저는 뭐 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뭐 한다?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놓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예수가 우리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서 창조하는 일을 하신다는 이걸 재창조라 그러는 거예요. 새창조. 이해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당신의 형상을 그려내신다니까. 당신의 형상을, 그 당신의 형상을 그려내는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새로운 창조라 그런 거야. 새로운 창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태어난 것은 첫 창조, 옛 창조였지만은 그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끄집어내서 이제는 재창조를 만들어가는 거야. 재창조를. 재창조가 뭐냐? 애굽의 근성들은 광야에서 전부 끄집어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것으로 그들 속에 채우는 일들을 한다는 거야. 채우는 일들을. 여기에 필연적으로 뭐가 나타나느냐? 우리의 죄성들이 고발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야, 네가 가라. 애굽에 가라. 바로에게 가가지고서 내 백성 내놓으라 그런다. 바로가 순순히 내놓는다 안 내놓는다? 안 내놓죠. 그죠? 안 내놓죠. 그럼 하나님께서 강하고 큰 벌어 하나님께서 손을 쳐가지고서 그들 강한 손으로 그들 때려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내놓게 만들지요.
자 보세요. 여기에 큰 비밀이 있는데 우리는 바로 이러면은 자꾸만 제3자의 인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바로가 누구냐? 우리라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에 듣지를 않는 족속들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들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부터 아니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수없이 하나님 앞에 매맞은 증거예요. 매맞은 증거. 순수하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지고 모세가 바로한테 야 바로야 내 백성 내놔. 바로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다 데려가 있어. 그런 거 없다니까. 바로는 끝까지만 그냥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것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엔 뭐냐? 장자가 죽어져야 뭐 하더라? 항복을 하더란 말.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뭐하느냐 자기 백성들과 지금 싸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네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과 뭐하는 거예요? 다투는 자잖아요. 다투는 자. 그러니까 잠깐만 모세가 바로하고 싸웠다 이런 생각해가지고 바로를 남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바로가 그건 누구냐? 우리라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와 싸운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순히 응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여러분들이 누구랑 싸우느냐? 남의 새끼하고 싸웁니까? 내 새끼하고 싸웁니까? 지금 우리 요셉이가 3살이잖아요. 3살. 아직까지 3살인데 내년 3월달이 돼야 3살이 되는데 말을 더럽게 안 들은다 그래요. 지금 아주 막 벌 세우고 지금 난리야. 아주 지금 아주 부모들이 비상 걸린 거예요. 비상 걸린 거예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 그렇게 싸우잖아요. 왜 싸워요? 내 새끼니까. 왜 내 새끼와 싸웁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심어준 이미지가 있다니까. 자식은 부모의 뭐이다? 형상이에요. 그럼 부모는 그 자식 속에 뭐 하느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심어놓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교육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부모는 계속 자식에게 뭐 하냐? 계속해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교육이 잔소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잔소리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그대로 이야기를 해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는 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들어처먹는 인간들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매를 데리고 말이죠. 때로는 말이죠. 달래기도 하고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서 우리를 간섭하신다니까. 우리가 자식을 그렇게 키워도 있어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간섭을 해가는 거예요. 그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광야 딱 애굽에서 건져놔가지고 광야에서 네 마음대로 가나안 찾아가라 할 것 같으면 걔들이 가나안 찾아간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니까. 가만 내비두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뭐하냐? 앞에 홍해바다를 진을 쳐버린 거예요. 못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광야에서 뭐하느냐? 죽이기까지 그들 뭐하냐? 훈육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는 기간이 40년이라니까. 그것이 곧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의 근성에 교회 와가지고서 죽임당하는 그 기간이 40년이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우리 옛사람이 죽임당하는 그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게 된다니.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 죽임당하는 거예요. 죽임당하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와 거룩 안으로 불러놔 놓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 하느냐? 처절한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응? 그 싸움에 우리는 뭐 하냐? 끝에 가서 뭐 하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응?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렇지 않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볼 것 같으면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은 애굽의 바로가 말을 안 듣죠. 순수하게 안 내놓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뭐 한다 그래요? 혼낸다 그러죠. 얻어 터지고 나가지고 바로가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이스라엘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혀가지고 그들에게 손에다가 뭐를 준다? 은금 폐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해가지고 가져가잖아요. 그죠? 싸들고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통해가지고서 가지고 온 은금 폐물을 가지고서 나중에 무엇을 해요? 이 은금 폐물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죠. 나중에 성막을 만들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두신 것은 그 애굽에서 무엇을 만드느냐?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들어갈 그
재물들 만드는 거예요. 기둥들 만드는 거예요. 아, 이 말이 참 어려운데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두신 것은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다. 은금패물을 들고 나온다. 은금패물을 들고 나오는데 이 은금패물이 광야에 나와서 뭐를 만들더라? 성막을 만들죠. 성막을 만드는데 전부 필요한 것들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둔 것은 성막 만드는 재료를 만들고 가지고 오기 위해서 만든 두신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그들이 은금패물을 가지고 왔지만은 실제 그 은금패물은 나타나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금패물을 패물 대신 누구를 받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 말이 참 어렵다. 자, 은금패물은 나타나는 은금패물이고 실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데 은금패물로 지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고 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이들은 내 처소라 그러죠. 이들은 내 성소라 그러죠. 그건 곧 뭐냐?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뭐가 되느냐? 패물이 되는 거예요. 은금패물은 나타난 것이고 실제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데는 은금패물 가지고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가지고 짓느냐? 자기 백성을 가지고 짓는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갈 것 같으면은 하늘 예루살렘을 보는데 그 하늘 예루살렘에 열두 지파가 있고 구약의 열두 지파 이름 있고 신약의 열두 제자들의 이름 있는데 그 이름으로 지어진 그 성이 전부 뭐로 지냐? 열두 가지 보석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열두 가지 보석으로. 그럼 그 열두 가지 보석이 누구냐? 우리라니까 우리. 지금 이해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나라에 지어질 성전의 재료들을 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하늘나라 성전에 지어질 그 재료가 누구냐? 예수님께로 나아진 자들이라니까. 예수님께로 나아진 자들. 이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퉁이 돌이라 그러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돼서 모퉁이 돌이 됐다 그랬죠. 그 모퉁이 돌이 됐는데 예수님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소속된 자는 전부 이 땅에서 뭐 하는 것을 나타나요? 버려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버려지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버려진 그들을 예수라는 모퉁이 돌 옆에다가 차곡차곡 쌓아가지고서 뭐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짓지요. 지금 이해돼요? 에베소서 봅시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입니다. 20절. 22절까지. 20절에서 22절까지 큰 소리로 저를 돕는 의미에서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형제에게 세우시는 이가 아니라 율성에서 신이 못되게 돌이 되시느라. 의뢰의 한사람과 문다가 서로 이겨하여 주관의 성전을 이겨하고 너희도 성전의 한사 하나님의 말씀을 청소하지 이겨하여 예수의 예수함의 지역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는 뭐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슨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됐다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서로의 뭐가 된다 그래요? 벽돌이 된다 그러죠. 벽돌과 벽돌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뭐가 돼? 하나님께서 거하는 성전이 된다 그러죠. 그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특명을 받고 오셨어, 이 땅에. 무슨 특명을 받고 왔느냐? 하늘의 성전을 지을 특명을 받고 왔어요. 근데 그 하늘의 성전을 지을 재료들은 어디 있냐?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이 땅에다 버려놨어요. 버려놨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찾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으러 간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전부 뭐냐? 자기와 같은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에게로 낳았다 그런단 말이죠. 자기와 같은 존재로 낳는 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뭐가 돼요? 하늘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돼요? 모퉁이 돌이 돼버리죠. 그 모퉁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면은 그 옆에 쌓아져가는 벽돌도 또 누구와 같아야 돼요? 예수님과 같아야 되죠. 예수님과 같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존재케 만든다니까. 지금 이해됩니까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죠. 그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존재케 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럼 스스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 모세조차도 존재케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그 모세를 모세 안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들어가서 모세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저 애굽으로 보냈죠. 애굽으로 보내서 누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틈으로 들어가죠. 그럼 자기 백성들 속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자기 백성들 또 어떻게 사느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안에서 존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는 분 안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들이 된 것이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하늘 예루살렘에 뭐가 되느냐? 성전의 재료들이 되는 거예요. 성전 지을 재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그들을 전부 뭐 하느냐? 보석이라 그런다. 보석.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늘 예루살렘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네 강물을 통해 가지고 강물마다 강물이 가는 곳마다 뭐가 생산이 돼요? 보석이 생산되지요. 보석이 생산되지. 그죠? 그 강물이 곧 뭐냐? 신약에 올 것 같으면 성령으로 나타나는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냈느냐? 애굽이라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버렸어요. 건져놔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가지고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이때부터 뭐하느냐? 우리 안에 뭐하느냐? 예수님의 것으로 채우는 일들을 한다니까. 예수님의 것으로 채운단 말이죠.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진 자는 이제 부터는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가 되는 것이요. 예수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가 된 사람들이 하늘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하늘 예루살렘 성전의 모퉁이 돌이 누구다? 예수라 그랬잖아요. 예수. 지금 이해가 되나?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은 아멘을 하든지 고개를 끄덕거려줘야지 내가 진도가 나간다니까.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심히 당황스러워 못한다니까. 지금 보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예수 안에서 자기 백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1장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거룩하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자들이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은 뭐 하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으로 나아간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한 창조란 말이니까 이 세상에 펼치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 저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살았어요. 지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 자기 인생을 살았잖아요. 자기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애초 너희를 위해서 사는 자로 선택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사는 자로 선택이 된 자들이야. 그런데 다만 너희들이 모르고 있었을 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그들을 찾아가가지고서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서 그들이 살아나는 형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과정이 뭐냐?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뭐하느냐? 몰살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애굽에서 태어난 백성들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난 자들로. 이게 곧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십자가에서 몽땅 안고 어디에 들어가느냐? 홍해바다 집어넣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니까. 죽었던 그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혼자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몽땅 뭐하냐? 부활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홍해바다를 건넌 것을 모세에게 속하여 건넜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였다는 얘기는 모세가 그들을 안고 건넌 거예요.
그게 모세가 광야로 끄집어낸 것도 홍해바다를 끄집어낸 것도 모세 안에서 끄집어내었다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누구에게 귀속이 돼요? 모세 안에 귀속이 되는 거지. 모세 안에. 그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우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몽땅 예수 안에서 죽은 바 됐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몽땅 뭐가 됐다?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함께 살려놓아 놓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소유권을 가지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해 됐죠? 예수님 지금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너는 너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내 것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신자의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 내 뜻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끌려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냐,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뭐냐,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내 안에 주님께서 나로 존재케 하셔가지고서 나로 어디에 끌고 가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부인당해지고 우리는 날마다 깨어지게 되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기각당하고 말이야 차압당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일생이라니까. 야곱의 일생.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불러놨다니까. 근데 야곱은 자기 인생을 살려고 그랬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야곱에게 간섭을 해가지고서 야곱을 어디로 끌고 오느냐, 하나님이 언약한 그 자리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야곱의 인생을 산 것이 없어. 결국 그 야곱은 누구 인생을 살았냐,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란 말이죠. 그 야곱이 곧 누구냐, 우리라니까. 우리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고 누구의 뜻대로 이제 인생이 사라져 가느냐, 예수님의 뜻대로 인생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날마다 나는 죽는 거예요. 그 사도바울이 이것을 뭐냐, 난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내가 죽는 이유는 뭐냐, 내 안에서 누가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살기 위해서. 예수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했냐,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 계시를 하셔가지고서 이제는 모세조차도 지가 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냐, 모세 속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니까. 모세 속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모세는 껍데기고 형상이고 그 속에 내용이 누구다, 여호와가 들어간 거예요. 여호와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우리 속에 누가 들어왔느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서 누구의 삶을 우리를 인도해가느냐? 예수님의 삶으로 인도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그 예수님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자꾸 간섭당하는 거예요. 간섭당한단 말이죠. 응?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하느냐? 하나님께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참 재밌죠.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애굽의 바로를 뭐 합니까? 전쟁을 하죠. 애굽의 바로가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고 나가지고서 뭐 하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에게 복속된 자들을 모세가, 하나님께서 바로를 작사를 냈단 말이죠. 작사를 내고 성경에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이제는 바로의 수중에 있던 자기 백성들을 전부 누가 끄집어내오느냐, 하나님이 끄집어내오죠. 이렇게 끄집어내올 때 요들은 전부 무엇으로 끄집어내음을 당하느냐 하면 전리품으로 끄집어나오는 거예요. 그 전리품으로. 왜? 전쟁은 누가 했어요? 여호와께서 전쟁을 했죠. 여호와께서 바로와 싸워서 전쟁을 했단 말이죠. 그 바로는 죽어버렸죠. 바로를 깨어져버렸죠. 그래서 그 바로에게 복속되어 있던 자기 백성들을 전부 끄집어내서 올 때, 이때는 이 백성들이 그냥 자기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으로 나온다니까. 여호와의 것으로. 요걸 전리품이라고 한다. 전리품. 이 전리품은 자기 주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구 것이에요? 주인이 바뀐 거. 옛날에는 바로 것이었는데 이제 누구 것으로 바뀌었어요? 여호와의 것으로 바뀌었죠. 그럼 그 여호와의 것으로 바뀐 것이 지금 이 시대, 우리 이 시대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내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깨뜨려가지고서 뱀의 수중에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전부 어떻게 했냐, 그 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리품이 된 거예요. 전리품은.
이 전리품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하늘 예루살렘에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하늘 예루살렘에 지어진 그 성전은 우리 이름이 적혀집니까? 예수의 이름이 적혀집니까? 예수의 이름이 적혀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전부 누구 이름이 적혀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예루살렘 성전에 지어진 그 성전 이름이 누구 이름이냐? 어린 양의 이름이 된다니까. 예수의 이름이 된다니까. 예수의 것이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누가 짓는다고? 우리 보고 지으라 그래요. 예수님이 짓는다 그래요. 예수님이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거할 집은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나는 이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천막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이 집을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야 이 건방진 놈아, 하나님이 내가 거할 집은 내가 짓지 네가 짓냐? 내가 네 집을 지어준다 이놈아. 그게 하나님이 거하실 집은 누가 짓는다?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성전 짓는다 이 말이 된다 안 된다?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은 성전일 것 같으면은 거기에 오롯이 누구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죠. 예수만 드러나야 되죠. 지금 이 시대 성전이라고 지어놓은 그 꼬라지를 놓으세요. 그 누구 이름이 드러나느냐? 인간들 이름이 드러난다니까. 그게 무슨 성전이냐 말이죠. 성전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뭐냐? 성전인 거예요. 그 성전은 뭐냐? 자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주여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고 병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아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왜 우리는 그걸 안 믿냐 말이죠. 꼭 성공해야 하나님 도와줬다 해서 감상금 하고 왜 실패하면 감상금을 못하냐 말이죠. 말이 참 우스게 돼버렸다 지금. 아 왜 병들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나으면 감사합니까? 병들어도 하나님 감사하고 나아도 하나님 감사지요. 결국은 우리는 뭐냐, 감사의 조건을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만큼 하면 감사하고 요거는 감사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뭐이다? 말은 잘한다. 사나 죽으나 감사가 돼야 되는데 언제쯤 그렇게 될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 그 자리로. 그래서 끝에 갈 것 같으면은 죽여도 감사하고 살려도 감사하고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그 자리로 간다니까. 지금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서 우리를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볼 것 같으면은 목자가 양을 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해놓고 목자가 양을 치는데 누구 이름으로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래요? 우리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시편 23편 봅시다. 시편 23편 1절에서 봅시다. 1절에서 봅시다. 3절까지만 봅시다. 3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 보세요. 누구 이름을 위하여? 여기서 자기가 누구예요? 여호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했잖아요. 여호와가 자기 이름, 여호와가 우리를 간섭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누구 이름 때문에? 여호와 이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록 꼬라지는 일에도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있다니까. 자존심이 걸렸다.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왜 그렇게 지지 이렇게 싸웁니까? 자식하고 싸웁니까? 내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되면 누가 망신당한다? 아버지가 망신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을 뭡니까? 훈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잘못되면 누가 욕먹느냐? 내 이 애비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된다 이러마. 그러니까 잘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잘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한다니. 홀로 두지 않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구원은
누구 때문에 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한다니까.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한다니까.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그지면 하는 거예요. 갈대아우르 있는 아브라함에 찾아가서 내가 너를 복의 조상 만들어 줄게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간섭해서 복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지란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간섭해 가신다니까. 저와 여러분들 간섭할 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한다니까. 그러면 이때부터는 뭐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으로 차압당하는 식으로 간섭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 나타나가지고서 저 애굽에 자기 인생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뛰어들어가가지고서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는 사는 인생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끄집어내는 거예요. 몽땅 어디로 끄집어내냐, 광야를 끄집어내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싸우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다툼이 시작된다니까. 다툼이 마치 이 광야에 나와서 다투는 그 다툼은 바로와 다툼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다투면서도 그 다툼에 항복했다 안 했다, 안 하니까 뭐하라 그래요,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뭐 했다 그래요, 시험했다 그러죠, 반응했다 그러죠. 그 얘기는 바로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바로와 똑같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는 누구와 싸웠고 바로와 싸웠어요. 그것이 광야로 나오니까 그 바로가 누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하고 열 번이나 싸웠는데 바로가 고집을 피우지 않고 결국에 나중에 뭐 어떻게 합니까? 장자가 죽어버렸죠. 광야에 그 집을 내놔놓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속 싸웠는데 이놈들도 열 번이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전부 죽여버리는 거예요. 바로의 장자를 죽이듯이. 이해돼요? 그들을 죽이고 거기에서 뭐 하느냐, 태어난 자들을 어떻게 하냐, 가난 끌고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신 게 그렇다니까. 죽이면 끝이 아닌 거예요. 죽였다 놔놓고 어떻게 하나, 다시 그들을 만에 살려내가지고 들어간다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목해서 불렀을 것 같으면, 너는 내 것이라 불렀을 것 같으면 빼도 박도 못해. 도망가고 싶어도 안 된다. 네가 하늘 꼭대기 올라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바닷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기어코 어떻게 하느냐, 끄집어내서 그 자리로 인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자리로.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뭐 하느냐,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 속에서 우리 인생이 차압당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길이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 자체가, 아,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간섭하고 있구나, 이 사실이 좀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때 내 인생은 뭐냐, 가벼워지는 거예요. 아, 내 인생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인생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그 자리에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 현실의 삶이 조금 아프고 힘들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일을 시작하시니까 반드시 이뤄내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시고 감사하며 사실을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놀랍고 또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빈껍데기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이래 인쳐 주시고 이제 예수의 인생을 살도록 간섭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비록 가는 길이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참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속에서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